구독 한번 누르고 시청하실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비둘기사촌 이효영입니다. 오늘도 자연식을 주제로 한번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자연식 예찰론자인 저로서는 할 말이 조금 많기도 합니다. 사실 앵무새 키우시는 분들 중에서 자연식을 먹이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죠. 어떤 음식을 먹으면 새한테 안 좋다더라 하는 그런 소문들 때문에 자연식에 대해서 좀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싶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뭔가를 먹으면 몸에 안 좋다고 하는 사람이나 소문들은 되게 많은데 정작 무슨 성분이 어떤 원리 때문에 안 좋은지는 거의 대부분이 모른다는 겁니다. 뭐가 안 좋은지도 모르면서 그냥 어디서 뭐 먹으면 안 좋다더라 하는 소문 듣고 딴 데 가서 그거 먹으면 안 좋대 하고 그냥 소문을 퍼뜨리는 현상이나 사람들은 되게 많죠.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자연식에 대한 소문의 허와 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 귀 물지 마. 과일을 또는 특정 과일은 산이 많아서 많이 먹으면 안 좋다는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과일의 산성 성분 때문에 애가 설사를 할 수 있다, 위염이나 장염에 생길 수 있다 등등. 결론부터 말하자면 틀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종종 계실 겁니다. 특정 과일이나 또는 과일 전체를 대상으로 산이 많아서 먹으면 오히려 안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입니다. 일단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과일을 먹고 살기 위해서 적응과 진화를 한 신체 구조를 가진 앵무새가 과일을 먹고 몸에 살이 난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물론 과일에는 산 성분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산은 어떤 과일이냐에 따라서 강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죠. 잠시 이 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사실 이 산이라는 것은 크게 유기산과 무기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단 유기산은 유기화합물에서 볼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동물이나 식물에게서 주로 볼 수 있고 채취할 수 있는 산입니다. 대표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유기산의 예를 들어보자면 오류나 파충류들의 배설물 중 하얀 부분인 요산, 그리고 벌레에 물렸을 때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포름산, 단백질의 주 원료이자 동물의 몸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과일에서 새콤달콤한 맛이 나게 하는 구연산, 음료수에서 톡 쏘는 맛을 내게 하는 탄산, 그리고 비타민 B3의 본명인 판토텐산, 그리고 비타민 C의 본명인 아스코브르산 등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산들은 자체만으로도 아주 약한 산성이고요. 산성 때문에 몸이 상할까 걱정하기에는 과일에도 소량씩만 섞여 있습니다. 따라서 과일에 산성분이 있는 거는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먹는 거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될 정도까진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문제가 될 거였으면 사람에게도 영향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훨씬 더 다양한 과일을 먹으니까요. 그리고 산성분의 종류를 몇 가지 지금 들어보셨듯이 경우에 따라서는 산성분이라도 많이 먹어주면 좋을 수도 있다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말이 나온 김에 무기산의 대표적인 예도 한번 알아볼까요? 초등학교 과학실험에 가끔씩 등장하는 염산, 화학비료나 화약의 원료가 되는 질산, 그리고 공업용으로 이용되지만 테러 사건의 무기가 되기도 했던 황산, 그리고 도자기 유약의 원료가 되는 붕산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무기산의 대부분은 매우 강한 산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먹기는커녕 접촉도 해서는 안 될 매우 위험한 물질이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과일을 많이 먹여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바로 한 종류의 과일만 뭐 자꾸 장기적으로 먹였거나 또는 레몬이나 유자같이 신맛이 좀 유독 강한, 그러니까 산성이 유독 강한 과일을 장기간 먹였을 경우에는 영양불균형 또는 몸이 감당하지 못해서 진짜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도 산성분 많이 먹으면 속 쓰리듯이 말이죠. 근데 사실 이것도 좀 약간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과일을 먹이시는 경우라면, 보통 과일을 먹이는 경우라면, 그리고 다른 채소랑도 골고루 먹이시는 경우라면 걱정할 거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샐러리는 사람한테도 그리고 앵무새한테도 좋은 영양채소입니다. 사람의 경우에는 녹즙으로 갈아 마시기도 하죠. 근데 문제는 이 샐러리는 물론 좋은 음식이지만 줄기는 주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인고 했더니 바로 샐러리 줄기 속에 있는 프로쿠마린 성분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프로쿠마린이라는 성분이 앵무새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가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다. 다르게 생각해보면 자기도 모른다는 거네. 저는 알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프로쿠마린이라는 성분은 굳이 샐러리가 아니어도 귤과 식물 그리고 콩과 식물에도 널리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샐러리만의 특이점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네이버에만 검색해도 알 수 있는데 이 프로쿠마린은 어독성 물질입니다. 어독성, 물고기 어자의 독, 독자죠. 즉 물고기나 기타 수생생물들에게만 독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물이랑 크게 관련이 없는 앵무새나 사람에게는 문제가 별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굳이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외국의 앵무새 키우는 영상이나 사진들 많이 보면은 샐러리 정말 많이 먹이고 있어요. 팩트죠? 이건 정말 많이 알려져 있죠? 상추는 해롭기 때문에 먹이면 안 된다. 상추에서 나오는 하얀 진액이 해로울 수 있다 등등. 정말 예로부터 많이 알려지다 못해 지금은 뭐 아주 그냥 정설이 돼버린 수준이 됐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렇게 알고 있었고 진짜 안 주고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의문점이 늘었습니다. 그래, 안 되는 건 알겠어. 근데 왜안 되는 거고? 대체 뭐가 해롭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다 틀린 말이라는 게 저의 판단이었습니다. 상추는 고기를 쌈싸 먹을 때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채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는 채소이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혹시 상추를 먹고 나서 이렇게 졸음이 왔던 적이 있으십니까?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을 해봤다고 하죠. 뭐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뭐 TV에서도 많이 나왔고. 상추에는 락투카리움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상추의 줄기를 부러뜨렸을 때 나오는 하얀 진액이 바로 그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락투카리움이라는 성분 때문에 졸음이 오는 건데, 재밌는 건 앵무새들 또한 이 락투카리움이 작용이 통한다는 겁니다. 때문에 앵무새들도 상추를 먹고 나면 졸음이 올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앵무새가 상추를 먹고 나서 졸음이 오는 거를 보고는 앵무새가 상추를 먹은 뒤로 기운이 없어지고 아파하는 것 같다라고 주인들이 오해를 하게 되고, 그게 잘못된 소문으로 퍼진 게 아닐까 싶은 게 저의 생각이고 저의 뇌피셜입니다. 그리고 이 락투카리움은 단순히 졸음을 부를 뿐만 아니라 진정 그리고 진해의 효과가 있는 물질입니다. 따라서 예민해졌거나 스트레스가 심한 앵무새들한테는 상추를 조금씩이라도 가끔씩이라도 먹이는 게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추는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랑 비타민이 아주 많은 채소이기 때문에 앵무새들도 많이 먹이시면 좋고 여러분들도 많이 먹이시면 좋습니다. 시금치는 사람에게나 새한테나 아주 유익한 음식입니다. 특히나 각종 채소들 중에서도 유독 비타민 A가 많기로 유명한 채소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시금치를 주면 안 된다는 말이 정말 많습니다. 이유가 뭔가 했더니 이제 옥살산 때문이라고들 하는데요. 사실 이 옥살산은 많은 식물이나 야채에 들어있는 성분입니다. 우리가 새한테 쉽게 줄수 있는, 그러니까 먹으면 몸에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 당근이나 양배추, 고구마 등에도 많이 들어있어요. 설사 문제가 된다 할지라도 365일 내내 시금치만 먹이는 게 아닌 이상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야채 같은 거는 가끔씩만 주시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진짜 시금치 매니아가 아닌 이상, 정말 시금치 덕후가 아닌 이상, 그렇게 사람도 그렇게 많이 먹진 않잖아요. 아마 뽀빠이도 그렇게는 안 먹을 거예요. 그리고 네이버에만 검색해도 나오지만 비뇨기계나 소화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 이상 대부분 소변으로 배설이 됩니다. 그래도 정 걱정이 되신다면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옥살산은 열에 굉장히 약한 물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끓는 물에 데치시면 옥살산이 다 물에 녹아서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쳐서 주시면 진짜 안심하고 먹일 수 있어요. 아무튼 결론은 이거는 그냥 뭐 반만 맞는 사실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괜찮다 아니다가 아직도 말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라면 그냥 먹일 것 같아요. 제가 들은 속설 중에 진짜 역대급 개소리 중 하나였습니다. 대체 이런 소리 누가 하는 건지, 그리고 진짜 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물론 번식을 시키려 하거나 번식을 준비하는 새들한테는 주면 아주 좋은 사료인 거는 맞습니다. 반대로 어린 새들한테도 주면 아주 좋은 음식이죠. 에그푸드는 말 그대로 계란이 주재료인 사료입니다. 따라서 번식을 하는 성조, 그리고 성장 시기의 어린 새들한테 단백질과 지방, 그리고 기타 영양소들을 공급하는데 아주 좋은 영양가 높은 음식입니다. 따라서 영양 공급을 통해서 체력 증진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먹이는 거지, 단순히 발정을 일으키기 위한 사료, 뭐 번식을 목적으로만 먹이는 사료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에그푸드는 영양 공급을 위한 영양 사료지, 발정을 일으키기 위한 약이 아닙니다. 그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이쯤 되면 이런 의문을 품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앵무새들한테는 어떤 걸 먹이는 게 좋을까요? 대체 앵무새한테 뭘 먹여야 하나요? 일단 앵무새가 먹어도 되는 음식에 대해서는 제가 아니어도 많은 인터넷 자료, 책 등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한마디를 해보자면 제가 공부한 바로는 앵무새가 먹어도 되고 그리고 먹어도 좋은 음식들은 대략 200여 가지가 넘었습니다. 뭐그 외에도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은 더 많겠죠? 제가 공부한 것보다. 많은 음식을 경험하게 하는 건 앵무새의 사회화에도 영향이 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문제 행동을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자연식을 공급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은 이렇게 자연식에 대한 허와 실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네, 이거 말고도 허와 실에 대한 이야기들은 더 많겠지만 당장 생각나는 것들은 이것들밖에 없어서 대략 오늘은 이렇게까지만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들 즐거운 애초생활 되시고요. 오늘 영상도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